오는 3일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주강사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국제기도의 집 커넥트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오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린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운 증후군 작가이자 배우 정은혜 씨의 전시회와 토크 콘서트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CTS 뉴스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가 오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대회 주강사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50년 전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기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찬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기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에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엄 50주년 기념대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와 같이 오신 여러분들 기념대회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념대회 주강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50년 동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so I've come just to preach a simple message. God's love for the Korean people. And I want the people of Korea to know how they can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s through faith in his son, Jesus.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서 설교 통역을 맡았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시발점이 되는 기념대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3일 1시 30분 기념음악회를 3시 본대회가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제기도의 집 커넥트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메시아닉 유대인, 아랍 기독교인과 하나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지형 통신원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전산 남쪽 계단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과 메시아닉 유대인, 아랍 기독교인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주최한 국제기도의 집 커넥트는 전 세계 기도의 집의 네트워크로 1년에 4번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순절에는 예루살렘과 전 세계 유대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올해는 특별히 오순절 전 21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하는 기도 움직임이 일어나 의미가 컸습니다. We figure about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n united prayer. We gathered with internationals, Arabs and Jews from all over the world to bless Israel, to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e salvation of Israel. It's been a historic day. 마지막 시대에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차고 이것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기에 말씀을 좀 선포했고 핵심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중보자들이 하나 돼서 기도했던 중요한 순간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 성전산 남쪽 계단 입구에는 선교에 반대하는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은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집 리더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고 2000년 전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I believe it's such a breakthrough for the coming of the Lord. So I'm excited to keep worshiping on the streets and to keep carrying that fire that everyone prayed for right here. And it's just, yeah, it's such a blessing. 올해 오순절은 예년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비가 내려 감사함을 더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5월은 건기로 예루살렘에 비가 올 확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This isn't the latter rains. They'll stop in March. It never rains in late May. Revival's coming. This is the season for the harvest. And we say, let the harvest go forth.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다운증후군 연기자로 주목받은 정은혜 씨가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극복한 은혜 씨의 이야기가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시드니 블루스 행사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합니다. 시드니 스트라스피드의 라트비안 극장. 벽면과 무대를 채운 개성 넘치는 인물 캐리커처 작품이 공연장에 들어선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각각의 인물을 향한 따뜻한 감성이 담긴 작품들의 창작자는 다운증후군 작가 정은혜 씨입니다. 은혜 씨는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주인공 한지민의 발달장애인 동생 영희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또한 은혜 씨의 일상을 담은 아버지 서동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네 얼굴이 개봉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은혜 작가를 초대한 이번 시드니 블루스 특별 행사는 크리스천 문화사역팀 GP 엔터테인먼트와 돌봄 NDIS의 공동 주최로 기획됐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좋은 행사들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무대에 오른 정은혜 작가는 장애의 아픔을 딛고 작가와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끝나고 갈 데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2000년을 그었다가 이제는 4000번까지 그렸습니다.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이자 만화 작가인 장차현 씨 씨는 장애를 극복한 은혜 씨의 성장 과정이 담긴 팝업북을 관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답게 너 그대로 훌륭해.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의지를 우리 존경해. 이러한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딸 은혜 씨를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멋지게 키워낸 엄마의 진솔한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장애인 자녀 부모들을 위로하며 꿈을 심어줬습니다. 제 아이의 재능에 대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방면으로 아이에게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서 그쪽으로 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의 사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남편이랑 항상 생각하며 막막했는데 오늘 와서 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메인 행사 외에도 은혜 씨의 작품을 주제로 제작된 킹스 아카데미의 특별 무대와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네 얼굴의 상영회로 대미를 장식한 시드니 블루스 행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희망과 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벼꽃 창립 기념음악회 베토벤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신대 조정민 서은주 교수의 지휘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강수정 교수를 비롯해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김은주, 테너 최성수 등이 참여했으며 안양시립 합창단과 카펠라 합창단이 합창을 맡았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이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의 제2막 서곡 레오노레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의 성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합창 환상곡,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인 교향곡 9번 사악장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신임 원장에 신승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신승민 신임 원장은 기사연과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사연은 앞으로 생태 평화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승민 원장은 취임식 이후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기사연을 이끌 예정입니다. 신승민 신임 원장은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 아태 지역 총무와 한국 기독교장로회 해외 선교부장,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국제 화훼 통일국 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왕성교회가 관악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라면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된 라면은 왕성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왕성교회 기로나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 십시일반 크고 작은 헌금으로 지역사회의 독거노인과 위탁가정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선물을 통해 마음까지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은 왕성교회에 감사를 전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관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왕성교회는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라면을, 하반기에는 쌀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약 7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의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고 가혹한 환경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를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성령축제 2023 THSF를 오는 6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가수 선혜와 진주,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등이 참여해 간증과 찬양을 나눌 예정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한국장애인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예술제에 참여할 장애인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접수는 오는 5일까지 국장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2일 서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광림교회가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전시회에서는 1700년대 후반에 발간된 존 웨슬리의 설교집과 웨슬리 목사가 사용했던 헌금 접시 등을 선보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전시회는 오는 2일까지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전남 구례군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신도를 능동적 사역 주체로 세우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을 직접 연구하고 발전시켜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남군산 교회,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군산 교회로 지역 어르신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사랑의 경로 잔치가 있는 날 1,5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공연부터 경품 추첨 그리고 식사 대접까지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진행됩니다. 11차례 경로잔치를 주관한 삼학동 경로잔치 연구사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학동 경로잔치 연구사역위원회는 두 달 전부터 저희 위원들 10명과 함께 삼학동 경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5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아주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군산교회는 평신도로 구성된 31개의 연구사역위원회를 조직해 교회와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사회봉사와 시설아동 섬김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평신도들은 각 위원회에서 사역에 필요한 행사를 스스로 기획해 추진합니다. 목회자가 결정하고 성도들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사역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게 제2의 종교 개혁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목회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맡은 사역이 성과를 내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특별새벽기도 연구사역위원회는 특별새벽기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푸드트럭을 불러 새벽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아침 식사로 교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평신도들은 사역을 위해 연구한 내용을 매년 연구사역위원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축적된 사역 노하우를 매뉴얼로 정리해 다음 세대에게 사역을 전수할 기반도 닦습니다. 성도들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위원회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저희 위원회끼리 이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더 이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평신도 중심 사역은 교회 부흥과 연결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꾼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남군산교회에선 평균 출석자 수 500명을 기준으로 280명이 연구사역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출석 성도의 반 이상이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위해선 탄탄한 평신도 훈련이 필수입니다. 남군산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성서대학과 크로스웨이, 사역자의 필수 코스인 사역자 교육까지 단계별 제자 훈련을 운영하며 성도들을 신앙으로 무장한 사역자로 양육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의 그 엔진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 훈련인데 이제 훈련된 병사가 힘 있게 이렇게 나가 싸울 수 있듯이 성도도 훈련되어야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로 세운 남군산교회 구경꾼이 아닌 헌신된 사명자를 더하며 부흥의 닻을 올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3월입니다. 구례군에서는 관광사업 명목으로 대불상 건립을 위해 수십억 투자를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 편향 논란 속에 해당 지자체는 공적 예산 지원 철회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오늘은 대불상 건립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주산곤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던 대불상 건립 반대운동 완전 무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군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대불상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또 도에서도 20억 지원한다는 그 지원금을 철회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군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문화재청에서도 그곳에 불상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회장이 불심이 깊다 보니까 사비로 불상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얼핏 들려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떡하겠냐 물었더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군에서는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불상을 세우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화엄사 그리고 천은사 등 유명 사찰들이 존재하는데요. 지리산 왕실후봉에 위치한 기독교 선교 유적지와 관련해 지역 불교계와의 마찰 우려는 없는지요?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왕실후봉 선교 유적지를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뭐 이 일 때문에 더 특별하게 더 갈등보다도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계속 반대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기독교 유적지를 문화재로 등록시켜준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그 기독교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 문화재로 등록된다면 문화보존 비용으로 국가에서 많은 돈이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지역 발전을 위해 구례군에서는 관광산업 인프라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지역교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구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례군에서 이렇게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불상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 불상을 세운다는 그 자리에다가 스카이웨이라든지 스카이타워를 세운다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그 오산과 사상암 그리고 섬진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스카이타워라든지 스카이웨이를 세우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목사님, 종교 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데요. 마지막으로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 활동이 이렇게 옛날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고요.
그러나 이번에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이 구례군에 대불상을 세운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기를 겪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기독교 교회, 구례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것은 막아야 된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가 된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회장으로서 연합회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한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뭉치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협력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해줬고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대불상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또한 연합사업에 힘쓰다 보면은 기독교계 우리 구례군 기독교에서 해왔던 연합사업들을 계속 해올 것입니다. 더 힘있게 하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부흥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지역사회 펼치면서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연합회의 행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CTS 전남방송 합창단 초청 찬양예배가 5월 28일 순천 세광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순천 세광교회 김진영 목사는 인생이 참음과 포기로만 이어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며 오직 주님을 통한 행복과 감동으로 인생을 채워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전남방송 합창단은 송축해 내 영혼과 주를 앙모하는 자 등의 찬양곡을 선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순천노회는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목사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순천노회장 최하종 목사는 4년 만에 마음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사나 8개 시찰별로 배구와 족구 등 구기 종목과 전통놀이가 진행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제37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과 임원선거를 진행하고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를 제37회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태영 목사는 광주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광주지역기독단체 80여 개가 연합한 광주기독단체연합회가 2023 블레싱 광주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기현 대표회장 김효민 목사는 13회를 맞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광주를 새롭게 축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혜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찬양사역자 송경민 목사가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며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구례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반부패 위원회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빈곤 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부패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그라민 텔레콤 회장인 유누스와 임원진을 조사해 왔으며 약 31억 원 규모의 자금 착복과 돈 세탁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4월 소비자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호주의 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존 예상치인 6.4%를 웃도는 6.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청은 지난 10월 유류세 감면 정책이 종료된 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대 밀 경작지인 허난성에서 6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난성 농업농촌청은 5월 말 기준 1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른 장마였다며 농경지에 물이 고여 수확을 앞둔 밀이 쓰러져 썩거나 싹이 트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 외교관계를 축소하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음 달부터 핀란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있는 핀란드 총영사관 출장소 운영 승인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노숙자 이주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은 프랑스 정부가 각 지역에 노숙자 수천 명을 수용할 임시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각 지역 시장은 노숙자 수용 능력을 우려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 관련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 채택했습니다. IMO는 결의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성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에베레스트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올해 봄철 등반 시즌에만 1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최다 사망자 기록과 동률을 이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날씨 변덕이 심해진 것이 사망자가 늘어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의 목표 수익률을 5.6%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약 98%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가 약 26%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와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줄어든 약 552억 4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도 1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36% 감소하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 예방 재활팀을 신설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 강화,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예방 재활팀은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은 물론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가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 업체와 협업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열차 운임, 무료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활발히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고립, 은둔 청년 500명에게 정서안정과 사회 적응을 도울 반려식물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희망자 300명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치료 개념의 대면 원예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